무심코 지나쳤던 곳인데 알고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있는 장소들이 있죠. 창녕이 그렇습니다. 비밀의 역사가 있는 신비로운 풍경 속으로 떠나봅니다. 하천 주변으로 평야가 많은 고장. 창녕은 옛부터 넉넉하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 한켠엔 뜻밖의 풍경이 있습니다. 바로 드넓은 고분군입니다. 마을을 내려다보듯 언덕 위에 선 봉분이 인상적이군요. 고분은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무덤의 주인은 창녕에서 활동한 가야 세력, 바로 비화 가야입니다. 비화 가야의 이 고분군은 개성 고분군에서 이어서 이곳 교동 송영 고분군으로 이어온 비화 가야의 수장성들이 묻힌 무덤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가야 시대에 생매장했던 순장자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고분은 200기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도 발굴이 진행되고 있어서 전체 규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이 숨겨진 풍경. 그 역사를 알고 나니 평범했던 마을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봉분 안은 어떤 모습일까요? 돌을 쌓아 올린 석실에선 가야인의 온기가 아직 느껴지는 듯합니다. 무덤이 세상에 공개된 건 1900년대 초반. 일본 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사실 도굴에 가까운 굴욕적인 발굴이었습니다. 아픈 역사가 있지만 비화 가야는 굳건한 모습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창녕에서 가장 큰 고분인 교동 7호분입니다. 규모와 축조 기술을 볼 때 당시 최고 지도자의 것으로 추정되죠. 고분은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비화 가야에 타임 캡슐이 있는 땅. 1500년 전 창녕을 누비던 그들의 숨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무덤에서 1km 떨어진 마을. 이곳에도 봉분이 보입니다. 사실 이것은 석빙고입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얼음 창고죠.
경남의 석빙고는 창녕에만 있습니다. 이 석빙고를 만들 때 양쪽 측면 위로 아치형의 돌을 올렸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긴 돌을 연결해서 흙을 듣고 잔디를 입혔는데요. 그 사이에 환풍기를 만들어서 더운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는 조상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석빙고입니다. 석빙고의 얼음은 그 옛날에 우리 열병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열을 내리기 위해서 나눠줬다고 그래요. 돌을 쌓아 만든 기술이 놀랍습니다. 뛰어난 과학술과 애민정신이 담긴 석빙고는 위대한 유산입니다. 오랜 역사가 만든 신비로운 풍경, 창녕의 특별한 이야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